푸시업 14번, 윗몸 일으키기 14개, 팔 벌려뛰기 14개. 현재 시각 14시 14분. 필기도구 14번째. 자료 분석 지속력 주제 14번. 하나, 둘, 셋, 넷. 14번째. 14. 안녕하십니까. 지구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입니다. 이 앞에 있는 영상을 보면 장풍이가 어떤 숫자에 굉장히 집착을 합니다. 그 숫자가 바로 14, 14. 14라고 하는 숫자는 무엇이냐면 바로 지금부터 이제 목요일이 14번이 지나고 바로 15번째 목요일에 우리는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14주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다라는 것. 굉장히 많은 품아이들이 이제 100일 정도의 시간이 남았다라고 하면 어떡하지? 100일밖에 남지 않았어. 어떡하지? 굉장히 조급해하고 불안해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잘 해왔잖아요. 우리 전국에 있는 수험생 품아이들이 올해 유독 더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계속되는 폭염, 끝없는 코로나와의 전쟁, 그리고 또 올해 올림픽까지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왜 나 진짜 어떡하지, 나 배구 볼 때마다 막 여기 막 뒷골 땡겨가지고 나 죽는 줄 알았어. 진짜 올림픽 때 어떡하지, 막 축구 야구 막 미치는 줄 알았어. 그러한 수많은 유혹과 힘든 역경 속에서도 우리는 이제 100일이라는 시간이 내 앞에 주어져 있습니다. 절대 조급해할 필요 없고 불안해하지 말아주시고, 자 우리 14라고 하는 이 14일에 동아리 이 목요일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꼭 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고 준비를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그 14주 동안 우리 품만이들의 기적이 벌어질 충분한 14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조금만 더 힘내고 조금만 더 참고 견뎌보면서 14주, 14번의 목요일 한번 잘 이겨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바꿀 100일 동안의 그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큰 기회가 될 것입니다. 수능날이 축제날이 될 수 있도록 장풍이가 끝까지 열심히 응원하고 최선을 다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어진 100일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너무 덥다라고 생각해서 지치지 말고 우리 좀 더 강해집시다. 잘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꼭 가져봅시다. 14번의 목요일 그 기적을 장풍이가 응원합니다. 화이팅!